스코피온 MD, 스코피온 몬스터 드라이브 300번 구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샀어요. 그리고 프라임 배송을 시켰더니 DHL로 오네요. 일단 거국적으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스코피온 몬스터 드라이브 301XG 롱핸들 버전입니다.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아마존에서 샀어요. 그랬더니 한 물론 그렇게 되면 보증서가 없죠. 구석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스코피온 몬스터 드라이브 300번 때릴인데 뭐 실은 뭐 국내에선 제가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기름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빡빡하네요. 아, 예, 드랙은 역시 좋습니다. 강력한 드랙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은 이게 뭐 아마 스펙상으로는 7kg, 8kg 써 있을 텐데 10kg 나오겠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요 요거를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열 수 있게. 네. 그 이전 트랭크스라는 버전이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일본 모델로는 그래플러 시리즈를 미국 버전의 트랭크스라고 해서 캐스팅용으로, 그러니까 머스키 낚시나 무슨 뭐 빅베이트 낚시용. 그 다른 게 그거보다 브레이크가 두 개 더 있네요. 여덟 개. 그건 여섯 개였는데 아마. 스펙상으로는 그 모델하고 거의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이 브레이크 다른 거하고 베어링이 두 개쯤 더 들어있는 거 이외에는. 뭐 베어링 두 개 되는 게 여기겠죠. 핸들에 들어가 있는 것일 테고. 생각보다 작습니다. 300번 때리를 좋아하는데, 시마노 거는. 캘커타 301을 그동안 쓰고 있었어요. 아마존이나 아니면 파푸아뉴기냐 때문에 구입을 했던 건데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좋은데 드랙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기어비가 굉장히 느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 바퀴 감는데 한 75cm 정도 감긴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안 감기죠.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이 완전히 꽉 감겨 있을 때 75cm라는 소리고 캐스팅 한다면 75cm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이렇게 물이 강물이 막 콸콸 흘러내려가는 데에서 포퍼나 아니면 펜슬베이트를 던졌는데 액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뭐 유명무실하게 어쩔 수 없이 심은 릴은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같은 스펙이고 같은 만큼 튼튼하면서도 굉장히 고속으로 감깁니다.
아마 거의 한 바퀴에 1미터 넘게 감기는 걸로 스펙상 그래요. 그리고 롱핸들을 산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힘있게 감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드랙이 10kg 이상만 생각을 하다가 프레임이 튼튼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고속 기어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가 찾다가 보니까 시마노에서 몇년 전에 아메리카 버전이시고 일본 그 도메스틱 국내 버전이 아니라 미국 수출용 버전의 트랭크스라는 뭐 트란 X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는데 트랭크스라는 모델 중에 300번 일본의 그 내수 모델 중에 그래플러라는 그것 역시 그 라이트 지깅용 릴이 있었는데 소형 베이트 캐스팅 릴이죠. 그거의 캐스팅 버전으로 아마 미국에 수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살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해외로 개인적으로 해외 맘대로 못 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입을 안 했습니다. 뭐 낚시를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파푸안 베스를 잡으러.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그 트랭크스보다 기어비를 조금 더 높이고 브레이크 성능을 더, 그러니까 캐스팅할 때는 원심 브레이크 성능을 훨씬 높였다고 그러는 스코피온 MD 모델이 나왔습니다. 스코피온 뭐 몬스터 드라이브라고 그랬더만요. MD를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트랭크스를 구입 안한그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가격보다 너무 싸니까 충동 구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민물에서 배스나 뭐 가물치 잡으러 갈 때는 제가 옛날 일 앰버서더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근데도 이제 줄을 감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특이한 거가 있어요. 갖고 놀다 보니까 드랙이 완전히 퀵드랙입니다. 요 정도 손에서 끝나요. 쫙 돌리면 거의 럭이에요. 요 정도 가면 확 풀리고 이렇게 되네요. 한 바퀴가 안 돕니다. 이 상태에서 벌써 럭이에요. 반 바퀴면 럭입니다. 퀵드랙이라고 그래야 되나? 실용적인 것 같아요. 파푸안베스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바라만디가 물거든요. 그때 이 드랙을 바라만디는 드랙을 꽉 잠가 놓으면 낚을 수가 없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털어버리니까 드랙을 확 순간적으로 풀어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박는 물고기를 상대하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고 달려나가는 물고기를 만났을 때탁 풀어주고 한 손으로 조이고 풀고가 가능해서 의외로 실용적인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외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이걸 꽉 로킹을 하려면 이렇게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뭐세 바퀴 정도 도네요. 완전히 헐렁해서부터. 완전히 로킹까지. 근데 얘는 완전히 헐렁해서 벌써 로킹입니다. 반 바퀴에 진짜 완전 프리에서 로킹이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스콜피온 MD.
빨리 사용해볼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